오늘 승리의 1등 공신 박진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진철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. 아, 이제 부상에서 복귀 이후에 이후 경기 중에선 가장 또 잘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스스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점점 몸이 올라오고 더 게임에 맞는 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그 전에 상대들에 비해서는 뭐 약한 팀이었고 그런 면에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스스로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박진철 선수인데 오늘 전반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지대학교와 1, 2쿼터에서는 굉장히 접전이었었거든요. 네. 선수들끼리 어떤 점이 조금 맞지 않았을까요? 기본적인 상 그러니까 서로 더 팀을 위해 희생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점이 약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. 일단 수비나 리바운드 같은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스코어를 쉽게 벌릴 수 있는 기회에서도 놓친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오늘 뭐 장기호 선수, 이우정 선수 선배들도 이제 경기장에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것 같은데 프로 있는 선수들이 뭐 어떤 조언을 또 해주고 있나요? 재한 형 같은 경우는 계속 운동하면서 네. 지금 재한 형도 오셨거든요. 계속 야간에 같이 뭐 제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알려주시고 다른 형들도 와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국찬 형 오늘 되게 장난치더라고요. 손가락이 없냐고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홈에서 또 올 시즌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홈에서 또 승리를 거뒀거든요.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저희가 아무래도 홈에서 더 경기력이 안 좋았다기보단 결과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앙대학교 학우분들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뭐 홈 경기 전승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팀 분위기 다 잡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들 구경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진철 선수 만나보았습니다.